거기에 모두가 뛰어난 라이브 실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소기획사인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는 어디서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온 것인지 스테이시 멤버들의 캐스팅 일화 함께 알아볼까요? 리더 수민. 귀여운 토끼상의 비주얼로 리더임에도 귀여움을 보여주고 있는 수민. 사실 이런 수민이는 아이돌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엔 몸치, 음치, 박치 모두 가지고 있었어서 노래보다는 공부를 더 잘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수민이의 비주얼을 놓치지 않은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소속사인 하이업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그 이전 소속사였죠. 수민이 연습생으로 있었던 이전 소속사의 신인개발팀은 온라인을 통해 수민이의 사진을 보고 바로 포항까지 내려갔다는데요. 너무 캐스팅을 하고 싶었는지 오디션도 포항 시내의 노래방에서 보고 얼굴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핸드폰을 얼굴 옆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당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는 지하의 술 한잔해요. 중학생이 부를 만한 감성의 노래가 아니었는데 노래를 좋아하던 수민이의 친언니가 추천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 연습생이 된 수민이는 약 2년 뒤 현재 소속사인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김세정, 도영의 별빛이 피면과 FX의 여우같은 내 친구를 부르고 합격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민이의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법까지 바꾸었고 이전 소속사에서 소문난 몸치였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과 성실한 태도 때문인지 스테이시의 리더로 데뷔한 수민, 하이업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멋진 멤버를 오디션으로 잘 찾아냈네요. 시은. 시은이는 유명한 가수인 박남정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여러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시은이어서 판타지오의 연습생 시스템인 아이틴에서 훈련을 받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다른 소속사로 옮기며 아역 배우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연기력에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JYP로 소속사를 옮기기도 했죠.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시은이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었는데요. JYP의 가수 파트 비공개 오디션이 있던 날 JYP의 배우 파트가 사라져버리며 소속사 안에서 붕뜨게 된 시은이도 이 오디션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블랙아이드 필승 라도 대표가 오디션에 초청받았었다고 하죠.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도 걸그룹 제작을 위해 열심히 오디션을 보고 있었지만 중소기획사이다 보니 찾아오는 연습생의 수가 4-5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JYP에 있는 시은이같이 이쁘고 실력있는 연습생이 너무 부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질 인연이었는지 JYP 직원은 라도 대표에게 시은이를 소개시켜주었다고 하는데요. 라도 대표는 시은이의 아버지 박남정을 자신의 히트곡들로 꼬셨다고 하죠. 하지만 시은이를 데려온 이유는 시은이의 아버지를 봐서가 아닌 시은이의 독특한 음색과 실력 때문인데요. 라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시은이는 마치 성악 같은 느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튀는 음색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이사. 아이사도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춤과 노래를 사랑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공부하러 수학학원에 갔는데 항상 선생님에게 춤을 검사받는 학생이었다고 하죠. 아이사는 중학생 때에는 조유리가 다닌 하겐터 아카데미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원을 다니다가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디션 당시 부른 곡은 픽시로트의 마마두라고 하네요. 아이사의 노래를 들은 라도 대표는 아이사만의 독특한 음색에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사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려 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아이사는 연습생 1년차에 엄청난 슬럼프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사를 붙잡은 것은 스테이시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민이가 계속 연락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힘이 되었다고 하죠. 아이사도 그 당시에는 가수의 꿈보다는 함께 연습하던 멤버들이 좋아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예쁘고 멋진 실력의 아이사를 보면 잘 견뎌내고 데뷔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세은. 에이셉에서 달콤하기만 해 도시락 속 치킨이라는 명가사를 만들어낸 세은이는 어린 시절 여러 가지 꿈을 꾸는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공무원, 승무원 등 많은 꿈을 꾸었지만 그 중에서 가수라는 꿈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너무 예쁜 비주얼에 아역배우로 먼저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광고뿐만 아니라 투니버스에서 웹드라마 빛나는 나라에도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은이는 연기 활동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가 생겨 가수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소속사가 아닌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있었다고 하죠. 위클리의 데뷔주 멤버들과도 함께 연습을 했었지만 현재 소속사인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라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목소리가 변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작곡가에게는 치트키 같은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스테이시 노래에서 세은이의 파트를 들으면 매번 달라지는 음색과 창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
윤도세은이처럼 어린 시절 발레리나, 과학자, 제과제빵사 등 여러 꿈을 꾸던 소녀였는데요. 하지만 친구가 보컬 댄스 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부모님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 중 하나였던 가수의 꿈에 불씨가 붙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윤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댄스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승부욕이 강했던 윤은 엄청난 노력을 하며 실력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에게 먼저 캐스팅 제안이 온 곳은 배우 기획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윤은 배우보다는 가수를 하고 싶다는 확고한 꿈이 있어서 전 아이돌이 하고 싶어요 라며 거절했 다고 하죠. 배우 기획사에서 끈질기게 입사를 권유했지만 배우에서 가수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은이를 보기 전까지의 생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9년 윤이 다니는 학원에도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내방 오디션이 열렸는데요. 윤은 레드벨벳의 7월 7일을 부르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놀라운 비주얼에 천상 연예인이다 싶어서 데려오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윤이의 노래 실력은 앗소리도 제대로 못 낼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톤이 굉장히 좋았기에 라도 대표는 방향을 알려주며 보컬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하루 14시간이라는 엄청난 연습량을 소화한 윤은 매번 평가 때마다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결국 시은이와 함께 메인 보컬 자리를 맡을 만큼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 막내인 제이도 시은이처럼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출신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셔서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된 제이는 학교에서 댄스도 배우고 학예회도 나가며 꿈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JYP 오디션에서는 가수로 붙은 것이 아니라 연기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JYP도 제이의 끼를 알아본 것인지 가수 연습생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엔믹스 멤버들과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베이와는 같은 숙소에서도 지냈다고 하죠. 그러나 JYP를 퇴사하게 되고 제이는 회사 지인의 추천으로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한테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디션 입사곡은 트와이스의 메리 앤 해피와 알라딘의 OST인 스피치레스라고 합니다. 라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제이의 목소리는 한국에는 없는 유니크한 톤이라고 하죠. 중저음의 음역대에서 나오는 단단하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 구글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